정부가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내년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자부는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후속 지원 등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경쟁력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출 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IP 수요 둔화로 업황이 악화했지만 올해 1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면서 내년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